저는 이제 훈련이 이제 내일이 마지막인데, 선수들이 이제 시즌이 끝나고 이제 휴식을 취하고 들어와서 이제 좀몸 만드는 데 많이 집중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독님이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을 운동을 많이 했고, 또 지금 선수들도 몸이 처음보다 많이 올라온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우선은 이번에 울산 전지훈련에서는 중앙수비 공격 부분에서는 중앙수비수가 볼을 잡고 높은 풀백이 이제 사이드에 높게 위치해가지고 거기서 볼을 이렇게 뿌려주면은 거기서 이제 돌파를 해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거기서 만들어서 크로스를 올리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수비에서는 이제 조직적인 훈련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올해는 제가 더없이 좋은 한 해를 보냈고, 또 내년에는 1월 달에 우선 아시안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아시안컵을 59년 동안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아시안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나이가 대표팀에서도 제일 많고 또 이제 팀에서도 많은 편인데, 우선은 항상 선수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 또 저도 이제 나이는 많지만 몸 관리를 잘 하면은 좋은 항상 컨디션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워낙 대표팀 분위기도 좋고 또 이제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잘해주고 있고, 또더 좋은 거는 새로운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잘해주고 있는 게 서로 시너지 효과가 큰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독님의 이런 전술 부분도 선수들이 이해도가 높고, 또 거기에 또 저희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자신감 있게 아시안컵에 가서도 한다면 우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힘든 부분도 힘든 때도 있었지만, 우선 몸 관리를 제일 잘 쉬고 잘 먹고 이렇게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해왔기 때문에 올해 부상도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또 내년에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뭐 뽑힌다는 생각으로 항상 대표팀에 임했고, 또 뽑히면 항상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도 뽑힌다면 아시안컵에 가서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월드컵보다는 아시안컵이 부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아시안컵에서는 강팀이고, 또 이제 국민 모든 분들도 저희가 항상 이긴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선수들이 이제 시즌이 끝나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오히려 더 다른 대회보다는 좀더 컨디션들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